우리는 이게 미소공원은 자주 들렸는데, 선셋공원은 처음이에요. 이게 미연소재지에서 일 좀 보고 지나면서 이게 들렸는데 너무 멋있네요. 저쪽으로 한번 돌려서 풍경을. 여기가 뭐 화장실도 잘 돼 있고, 뭐 주차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지나가다가 들려서 이렇게 화장실도 보고, 밑에는 이제 절벽이 바다 풍경이 보이고, 누가 이런 걸 버렸나? 이게 정자도 있고, 여기 밑에는 바다 풍경도 보여요. 그리고 밑으로는 이제 소나무 숲이 우거진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줄져 있어요. 저 위로는 바다가 있고, 바다가 있어서, 정말 경치가 기가 막혀요. 이게 둥그렇게 나와 있네요. 저리는 산책 코스도 있고, 이렇게 쭉 앞으로 나와서 밑을 내려다보면 절벽 밑에는 소나무와 바다가 보이네요. 바다의 해조류 냄새도 좋아요. 아이고 멋있네. 하늘의 구름도 멋있고. 아이고 이렇게 멋있을 수가. 나가는 길이 있으니까 들어왔지.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가지. 휴게소처럼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면 돼. 다시 이렇게 나가면 돼. 저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나가면 되지. 이렇게 여기를 이제 가면요, 내가 여기 뭐 해설사도 아니고 뭐, 이게 선셋 파크라고 일몰 공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 밑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계단이 이렇게 내려가서 보니까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쉴 때가 있네요. 쭉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도 바다가 보이고. 아유 그늘이 져서 좋네요. 지금 가을 바람이 살살 불고 덥지도 춥지도 않고 하늘은 높고 푸르고 구름은 둥둥 떠다니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계단을 이렇게 내려갔다가 밑으로 내려가서 쭉 해변 밑에 바닥까지 닿나 봐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시간상 여기만 끊고 가겠습니다.